여러분 오늘 비가 옵니다. 어 아직 우리 얼굴이 안 나왔네. 비와 비 됐다 됐다. 어 짠 됐다. 비 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거기는 안 오나요? 여기는 엄청 오는데. 여기 많이 와요. 여기 네. 그 천둥 씨와 번개 씨도 같이 찾아와 번갈아가면서 오시거든요. 저희가 차 타고 왔는데 하필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산을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비로 샤워하고 이제 또 들어왔죠 회사. 샤워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아 근데 조금 아 때는 밀었어. 아 때는 밀었다. 네. 그곳에서 이제 보이스 올리를 자주 하기도 하는데 약간 여기서 보이스 올리를 자주 했었죠. 그럼 제 방이죠? 네. 어. 그래요? 아, 여기 고기 굽는 데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오. 그 딱딱한 휴지도 있고 되게 좋아요. 비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아. 아 마스크를 습관. 아. 형이 좀 어떻게 살았어요? 요즘요? 제가 요즘 거의 좀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니거든요. 오늘도 또 제 멤버들의 사진을 밖에서 찍어줬는데 언제 올라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멤버들이 올릴 거예요. 이제 또 이쁜 사진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네. 또 그걸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준수한테 찍으러 나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졸려서 아 졸려졸려 하더라고요. 나는 싫다. 어. 그래서 살짝 마음의 상처가 아 그래? 네. 근데 제가 그 제 카메라에도 기스가 살짝 났어요. 삐져가지고 어... 네. 그 친구도 많이 삐졌구나.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좀 덮개를 닫아버렸잖아요. 안 보려고. 괜찮아? 응. 미안해. 너무 삐져가지고 아 우리가 근데 오늘 좀 피곤한 날이었어요. 맞아요. 오자마자 아. 기절을 바로 기절을 해가지고 예. 오늘 조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거절했어요. 아니 근데 내 나는 거절한 기억이 없어. 그 맞아요. 자는 상태여가지고 수면 상태여가지고 예. 거의 뭐 잠꼬대 하듯이 절레절레 해가지고 말을 뭐 그 꿈을 꿈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시는 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안 보여가지고 비시는 거의 뭐 불을 끄고 이제 뭐 아무개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점 찍었어요. 눈 밑에 점이 네 내가 예. 타가지고 점이 생겼더라고. 타가지고 네. 아 여기만 탔나? 자외선 그 여기만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아 이렇게 네. 그것도 재능이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선크림 바르려고 하니까 여기만 안 바르고 자 오늘 한결씨가 한결씨 받지 않게 뭔가 그 오늘 반항기입니다. 아재 개그를 좀 많이 치고 오늘 반항기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좀 오늘따라 이상해요. 오늘 저 반항기입니다. 한결아 안 추워? 어 안 추운데? 아까 직원분도 너 이렇게 춥게 입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아까 더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딱 적당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니 그 아까 비와 이러시는 분 계셨는데 그 우리 지역만 비 오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거 여기 서울만 오나? 네. 여러분들은 비 안 오시나요 지금? 여기는 거의 뭐 지금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홍수 났어요 지금 여러분. 아 여보요 이거 패치예요 패치. 아 여기 친구 한 명 생겨가지고 아, 귀엽네 귀엽네. 아 진짜 약간 콧물 흘린 것 같아. 아 이 친구 그만 사귀고 싶어요. 아 자주 나타나는 친구죠. 아 너무 네. 자주 찾아와. 네. 자꾸 친구 하자고 붙여줬죠. 아껴줘야 돼가지고 아, 붙여줬어요. 이제 막 비 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 부천 동수구나.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서 좋은 거 아, 맞아. 나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날씨가 엄청 시원해져가지고 밤에 너무 시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잠깐만, 이게 좀 어둡긴 하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뭐 먹었어? 알려줘. 오늘요? 오늘 일단은 막국수 먹었고요. 막국수? 막국수랑 이제 비빔밥이랑. 아 혹시 그 어머니 저랑 같이 먹었는데? 아 그쪽에 그기로 해서 막국수랑 이제 비빔밥이랑 그리고 그 수육 한 접시랑 또 새우젓이랑. 야, 또 식혜가 맛있다. 또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 옆에 수정과는 이제 안 먹었어. 네. 아, 그래? 아 수정과 과자인데. 그럼 그 식혜 1.5리터 그거. 제 거예요. 아. 네. 드세요, 드세요. 그 냉동실에 있던데. 아 그거 냉장고에 옮겨놓자. 진짜. 네. 아 저 안 먹더라고. 아 그게 식혜였어. 네. 나는 뭐 쌀뜨물인가.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가지고 놀랐어. 귀신 오늘 뭐 먹었어요? 저는 지금 공복입니다. 아 그럼 저도 공복이에요. 네. 저랑 같이 뭐 드시면 되겠네요. 지금 물하고 음료수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엘스가 추천해 주세요. 주유소와 비실 저녁 식사 메뉴 좀. 네, 수정과 나왔습니다 지금. 수정과. 수정과. 네, 저는 살짝 이제 그 수면력이 이제 조금 식욕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식사 가자마자 이제. 아 또 이 주무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좀 자고 일단은 자고 먹어야 돼.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떡볶이 아 맛있겠다. 아 맞다, 어제 떡볶이 하고 있었는데 한결이 뭐 맛있는 거 추가로 넣어서 더 맛있어졌어요. 아 그 치즈 예 떡볶이 맛있지. 저는 이제 조금 그냥 약간 그 있잖아요 없는데 내가 말했죠 반항기라고. 나 반항할 거예요 오늘. 네. 무너진다. 거의 무너진다 지금. 소리가 무너지는데 무너. 오케이. 저는 이제. 어 반응이야? 아 오늘 조금 물들었어요. 안 되겠네. 그 식사하는데 이제 다이어트는 아니고 이제 약간 관리는 하는 식사. 약간 치킨을 먹는다면은 튀김 치킨 대신 구운 치킨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야 밥을 먹는다면은 그래. 쌀밥 대신 현미밥.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고기가 땡기는 날입니다. 그러면 소고기는 어떻게 먹을 때? 소고기는 그냥 소고기를 먹는. 아, 안 하고. 네. 뭐 소금간 안 하고. 아 소금간 안 해야죠. 네,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그 마요네즈까지 하시더라고요. 준서가 마요네즈 발라가지고 굽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그거. 꽤 맛있더라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아 너튜브? 네. 아 너튜브라고 얘기하나? 네. 네. 거기서 봤어요. 네. 너튜브. 너튜브. 한결 요즘 카메라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사진을 저희 멤버들 다 잘 찍어줘가지고. 아, 근데 오늘 좀 수확했습니다. 좀 많이 만졌어요. 오늘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이제 오늘 찍은 사진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제 팬분들이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뭐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갈 일은 없겠죠? 네. 그럼 그것도 반항이죠. 아재 개그 좋아하세요? 오늘따라 한규 형이 아재 개그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하네. 내가 아재 개그를 한다고? 아까 뭐였지? 뭐 연습실에서 아재 개그를 하셔가지고 내가 뭐 했나? 예 저 많이 당황했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걸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반항기라서 조금 네 좀 들지 마세요. 심심할 때 뭐 하고 있나요? 누워 있습니다. 점 왜 찍은 거야? 그냥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 점을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냥 찍어왔습니다.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가 맞아. 봤어요. 한길이 생각 중. 23? 아이덴티티. 아! 근데 오늘은 그 다음 편을 볼 겁니다. 글래스인가? 글래든가? 글래스? 글라스? 글라스? 글래스? 글래스? 맞나요? 아 근데 저는 그 어제 시작부터 같이 본 게 아니잖아요. 시작부터 같이 참여한 게 아니라 맞아 중간에 와서 중간에 봐가지고. 이제 어? 참여 될까요? 하고 은근슬쩍 와가지고 같이 봤는데 어 연기를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23가지 자아를 자아가 계속 바뀌어 이렇게 이렇다 아 다른 영화였어요? 네. 아 그 영화 아니에요? 아, 그 영화 아니에요? 그 저는 그 전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와 어떻게 자아가 그렇게 많지? 저도 자아 많아요. 우리 스티븐도 자아 많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유준 씨. 유준 씨. 아, AI 나왔다가 왕자 나왔다가. 네 맞아요. 한 세 가지의 자아가 있죠? 네. 네. 상황에 따라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검색해 보자. 잠시만 검색 타임 가지겠습니다. 아이덴. 오 있네요. 우와. 오 2003년. 너 어떤 배우분이 나오시는 거죠? 아. 모르지. 아이디어가 멋지지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받았으니까 네, 변사합니다. 오늘 아이덴티티 오케이 어? 싱크홀 아니 그 싱크홀도 너무 보고 싶고 이제 그 개봉하는 것 중에 그 황정민 아 저기 납치되신 거 그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연민이었나?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뭐였지? 여러분들 그 개봉하시면 꼭 봅시다. 얘가 왜 업데이트를 왜 다시 시작해? 아 실례. 준서 점 도현이 따라한 거야. 맞아요. 도현이 점이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이 옛날 여기 어디다 찍었나? 옛날부터 찍고 댕겼는데 도현이가 딱 여기 있더라고. 부러웠어요. 회사 처음 들어오고 도현이 얼굴을 보고. 들어왔어요. 점이 있구나. 점이 생기고 싶어. 아니 오늘 머리 안 감았냐고요? 오늘 머리 감았어요 오늘. 핑계는 머리 감았죠. 네. 아니 오늘 머리를 세팅을 했는데 또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니까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머리가. 좀 보자겠습니다. 뭔가 했죠. 네. 세팅을 하고 뭔가 하고. 잠이 들어서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만지기에는 또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지각하면 안 되니까 자주 하긴 하는데 플라이스산 요리 배틀 빛 도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 빛이가 잘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설탕을 조금만 걸렸어요. 나 깜짝 놀랐어. 아 저번에 그 김치찌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예.
대역제이처럼 우리 미신이 한번 얘기했어요. 아 얘기했어? 그 설탕찌개가 되게 그랬죠? 아, 그... 초콜릿 김치찌개. 맞아요, 그 얘기했었어요. 그 민욱이가 먹고 나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초콜릿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먹어봤어요. 우와. 이야. 와, 저도 김치 맛 이제 사탕을 먹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 어떻게 해서 살려버렸죠. 단 걸 좋아해가지고. 안 돼. 막 그 이게 초콜릿 맛이 아니라 그냥 진짜 완전 다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인데 네. 달았어요. 민욱이 입맛에는 초콜릿 맛이 안 나봐요. 어떻게 초콜릿 맛이 나지? 어제 운전 배우러 갔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안 혼났는데. 저는 착하셔가지고. 형이 혼내신 거 아니에요? 나 자전거 타고 싶다. 정말. 어? 어제 도화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우리가 하더라고. 아. 근데 40km를 탔다고. 40km? 40km면은 저번에 이거는 자동차로 들릴 텐데. 4km 아니에요? 저번에 우진이랑 자전거 타고 이제 강남에서부터 아, 쭉 네. 타고 한강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 여의도 방송국까지 찍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형은 다른 게 타지 않나요? 네, 따라이 탔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무진인 자기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페달링이 조금 수월한데 이게 따라이는 안 짜도 낫고 어떻게 기어 갔어? 변화 이거 변환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네.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걔가 운동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한강 이제 딱 뷰 보면서 재밌었어요. 한결아 요즘 헬스장 가? 아니요 저는 안 가요. 나 갈래? 아니요. 아 그래? 전 요즘 다니거든요. 저 요즘 안 가요. 운동에 대한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쉽지 않은데 한결이 형이 늘 나약해졌습니다. 제가 좀 운동이랑 멀어졌어요. 맞다 요새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약간 한결이 형이 운동 그 에너지를 약간 영서한테 옮긴 것 같아. 네 영서가 좀 이제 또 운동을 네. 하겠다고 시작했어요. 막. 근데 뭐 바뀌는 것 같진 않은데 열심히 하라고 이제 네. 아직 헬스장 진짜...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지. 나 쿠션 두 분이 쿠션 하니까 굉장히 민재 요리 김치찌개 먹어보고 싶다. 드셔보실래요? 나중에 민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에이스 추천 이런 언젠간 뭐 김치찌개 집을 내지 않을까요? 제가 펜샤인의 이름을 슈거 김치찌개 할게요. 슈거 김치찌개 슈가보이 어때? 슈가보이 딱 그렇게 이제 나오네. 벽이 신기하다고요? 저희 벽 움직여요. 저희 움직이는 그림이거든요. 벽지가. 자. 오늘 추가 뭐야? 오늘의 노래 추천. 아 오늘의 노래 추천. 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여기부터. 비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 하나 둘 셋. 아 저는 그 H&M의 우산이요? 우산 노래. 아 그 약간 그 띵곡이죠. 네. 너무 좋아요. 그 도현 씨? 아 노래 아 너무 잘해요. 야 아주
아까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한결씨도 노래 좀 하시던데. 아 그분이요? 예. 아, 연습 더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더 연습을 하니까. 네. 그 노래 보컬이 너무 좋고. 아. 그죠 그죠.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들어주세요. 또. 어? 어디선가? 센스, 센스. 아, 라디오,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빗소리야. 빗소리야, 빗소리. 아까 어깨 젖게 했는데. 그냥. 나 머리 젖었어. 다 젖어가지고. 이분 먼저. 어, 가사 몰라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몰라? 길게 작은 방울이 엉덩이 되듯이. 이거 처음에 작은 방울이 엉덩이 되듯이 이 가사인데 엉덩이라 그러면. 잠깐 할게. 거의 커피 향 물로 먹는데 무슨 나 커피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커피 사줄까 해가지고 시켜줬는데 그거 커피 맛이 안 나. 아 그래? 어, 내가 연하게 먹어가지고 어, 한 페퍼 넣어? 어 그거 넣어. 왜 그렇게 사주셔가지고. 반한 게 없네. 그냥 엄청 연하게 먹어가지고 나 완전 찌르게 먹어. 저는 거의 원액으로 먹어요. 너무 쓰더라고. 아메리카 머리요. 아메리카 머리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 머리노. 맞아. 저 제가 탄 거랑 유진이 형이가 탄 거랑 섞어 내야 되는 보통의 아메리카노 같은데. 맞죠, 맞죠. 아, 예, 맞아요. 그 최근에 타줬잖아요. 예. 저 두 번을 마셨어요. 그걸 이제 큰 잔, 큰 컵이었어 진짜. 네, 큰 컵을 두 번을 마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거 먹고. 네, 저도 정말 세게 먹는 스타일인데, 와, 그럼 도저히 그 사약을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이 컵이 그 유리컵일 거 아니에요? 와, 나 무슨 콜 뭐 간장인 줄 알았지. 간장. 간장. 와, 유준이가 타주는 커피는 절대 안 먹을래요. 엄청 써요. 한결이 드라마 궁금하다 궁금해. 아, 근데 저도 궁금하네. 나도 궁금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진짜 나 너무 궁금해. 나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한결이 원래 목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한결 한결이 볼 수 있어요? 어, 근데 저 목을 버리는 거 안 했어. 아, 네? 안 했어요? 아, 스포일. 안 했어요. 과연? 이게 진실일지 거짓일지 여러분들 나중에 추후에 공개될.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이제 그 뭐냐 아보카도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아주 밥에 들어가 있는 콩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아보카도를 안 먹는구나. 어. 저는 원래 그걸 안 먹었는데. 뭐야? 이게 왜 안 먹고 그래? 나의 말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나 분명히 머릿속에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커피를 안 먹었는데 그 맨인블랙 아저씨 왔다 갔어. 나 방금 뭐야? 나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뭘 안 먹었다. 수성금 맞았어 갑자기. 그러니까 몰라. 뭐 고기 뭐 어떤 거? 나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야채. 뭐야? 너 너한테 얘기해. 그 뭐지? 그것만 먹는 거야 요즘. 그 뭐지? 넌 스톱은 맞았니? 미역줄기인가? 아, 차가운 아, 거? 그거 완전 좋아하는데. 미역줄기 볶음? 아, 미역줄기. 아, 그 간식? 아니, 그 반찬줄기. 반찬? 그 학교 급식에 가끔씩 나오는 거. 그거 막 당근 들어가있고 막. 아, 애들이 그걸 안 먹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집어 먹고. 맞아, 그거 진짜 좋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보세요? 나 갑자기 질문이 뭐였죠? 좋아하는 음식. 아, 생각났다. 저는 원래 떡볶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요새 떡볶이를 거의 안 먹고. 먹기만 해봐야 하죠. 그냥. 아니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요새는 그걸 많이 먹어요. 그 치킨도 많이 먹고. 요새 그냥 좀 약간 건강식 치킨도 튀긴 치킨 많이 먹고. 구운 치킨. 굿땡. 짓고땡. 아 거기. 어 그런 계열. 근데 거기도 소스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튀김을 먹는 거랑. 이제 기분. 에이. 아, 이게 튀김은 칼 열량이 엄청 높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말투가 왜 이러냐면 오늘 좀 반항기라가지고. 네, 오늘 좀 반항기. 네.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 몰라. 아까부터 갑자기 이러더라고. 네, 오늘 조금 반항기여서. 사실 오늘 저 건들면 큰일 나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폭발하니까. 몸통이신 게 진짜 좀 평소랑 똑같으시다는데. 아 그래요? 이게 좀 모자 앞으로 써야 조금. 야 꾸러기 모자였어. 모자 꾸러기스럽네요. 조금 조심해 보이나. 마피아 게임을 못하는 멤버? 아 도현이죠. 도현이는 마피아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근데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또 도현이 때문에 게임이 또 어려워져. 난 무진, 힘들어져 또. 무진이. 난 무진이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헷갈려. 도현이 때문에 더 헷갈려. 우리 라이엇 게임도 엄청 많이 했어. 네, 도현이가 라이엇 게임 엄청 좋아해. 요새 도현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형들
아주 누워가지고 게임 식사하면서 라이어 게임 식사하면서 식사 다 하고 라이어 게임으로 막 치우기 당번 정하면 안 되냐고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 하자 했는데 이제 형들 몇 명 자고 있고 애들 몇 명 자고 있고 오 다음에 하자. 한결이가 어려졌나요? 아니요 저 나이 먹었는데 저 23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벌써 뒤에 3위부터요. 이제 또 내년에 4겠지? 그 다음에는 5고 우리 엘스 엘스분이 아까 어딨지? 새벽 3시라고 이 어디였지? 진짜 이 시간에 저희 그 신경 쓰이는 거 야 어디 어디? 에? 아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새벽 3시라고요? 네. 아 아까부터 이 댓글도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에이스라 그거 말해 뭐합니까? 전부죠. 여러분 이렇게 킨 이유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 안 추워 지금 에어컨 엄청 그러니까. 불꽃 남자라서 아 그럼 살 안 차가워 난 살 엄청 차가워 저 불꽃 남자예요. 나 손도 엄청 주무시죠 여기 열나고 있다는 거지. 우와 어 손이 어디까지 들어와. 아 맞다 여러분 오늘 저 아, 백신 예약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8시에 바로 그냥 해야 됩니다. 그 백신 꼭 신청하셔서 맞으셔야 돼요. 진짜 이제 백신 안 맞으면은 밖에도 못 나고 오늘 무조건 바로 그냥 그래서 진짜 백신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제 파란 쪽이 이제 날라간다. 어라 어디 갔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이제 뭐 한쪽 판 없이 네. 살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백신을 맞고 엄청 몸이 아파야지 또 건강한 거래요. 그게 또 맞는 거라고. 면역력이 세고 건강한 거래요. 저 큰일 났어요. 오늘이신 분 성은? 오늘 아. 오늘 대결입니다. 저랑 누가 더 빠른지. 아. 오늘 대결합시다. 저는 내일이네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 내일 꼭 신청 맞으셔야 돼요. 백신 맞는 날 운동 금지래. 다행히 제가 운동을 끊어가지고 다행이에요. 백신 맞는 날 운동. 나 이제 막 근육 알배기인 거 다 풀렸는데 내일 신청하고 맞으면은. 또 금방 또 이제 근육통 오는 거죠. 큰일 났네. 이게 근데 2차가 더 아프다는데요? 오 맞아. 근데 벌써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근데 이게 놓치면은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 10일 뒤에 또 차 신청할 수 있다던데 추가 접수? 저는 그래서 생일 28일이잖아요 끝자리가 18일이랑 28일 이렇게 두 번 신청할 수 있다고. 일주일 동안 운동 금지라고요? 다행히 제가 운동을 끊어가지고. 네. 일주일은? 다행히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끊어가지고. 다행이다. 운동이라고 카메라 드는 것밖에 안 해요 이제. 아령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맞다 얼마 전에 여러분 13일 밤에 금요일이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저 아니 그걸 믿어? 아니 그게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전통 연수 그날 약간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아, 약간 그래, 그런 그래.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13일 밤 금요일이어서 저는 그 전날 한 10일 이제 이틀 전부터 공포 영화를 봐야겠다 했는데 정작 당일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봤죠. 네. 정작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공포 영화 보셨나요, 엘스분들? 조금 기다려. 50초 정도 뒤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나온다. 하나, 둘, 셋. 짠!
강아지 소리 같은 그거 제가 짖은 거예요. 자꾸 짖어. 저 회사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저 효과음인데 효과음 문 열리면 그 아 그 소리 막 들리게 그 장비자 신학도 막 하고 문 열 문 열리면 막 짖더라. 아 공포영화 싫다고 무서워요. 공포영화 저 공포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공포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릴 너무 좋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거실에서 보는 거 진짜 재밌어. 아 이게 우리 약간 다 같이 거실에 이 TV 틀고 이제 영화 보자 해가지고 보면은 그 특징이 있어. 너무 웃겨. 그 이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공포영화를 보면은 각자마다 이제 그게 달라가지고 근데 또 되게 웃기거든요. 너 원래 보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요? 아니 진짜 공포영화를 다 같이 보면은 그 민욱이 형은 이제 되게 조용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은 조용히 하면 안 되지? 내가 조용히 보는 스타일이야. 눈치는 보이고 말은 조용히 보고 싶으면서 얘들아 혹시 조용히 보는 거 어때? 계속 뭐 이제 나나 무진이나 그런 좀 말 많은 애들은 이제 공포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떠들거든요. 오오오야 무진이 맞아 야 어. 저 뭐야? 그 영서랑 맞아 영서도 그게 되게 떠드는 스타일이고 와 그 아 영서는 약간 그거야 말이 많은 거보다 이제 영서는 이제 좀 뒤늦게 참여해가지고 형한테 물어봐. 아니, 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잔동작이 그렇게 말 안 해. 놀라는 게 이제 물어봐. 저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뭔데? 저 누구야? 막 이런 환경이고 사랑하시고 제이 좀 조용히 보면 안 될까? 이러고 도현이 눈 끝에서 무서워 이러고 있고 재밌어요. 아 정말 비지는 되게 대담하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얘도 리액션 받아. 네, 오 놀래게 놀래요. 오오오 되게 시끄러워요. 시끌벅적 재밌어요. 좋아요. 사람의 그 시끌벅적한 게 좋아가지고. 근데 너무 시끄러워. 영화 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더 크면 더. 아 배구 좋아해. 아 배구 너무 좋죠. 저 중학교 때 배구 수행 평가를 봤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배구 수행 평가 했어? 했죠. 저는 그 배구 수행평가를 하는 아 저 고등학교 때 했어요. 배구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 여기가 너무 어렵던데 쉽지 않더라고. 이게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 왜냐 리시버 생각하고 스파이크 생각하고 투스 생각하고 우리는 시험이 그거였어. 경기를 평가했어. 팀 나눠가지고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쌤이 이제 각자 잘하는 한 네다섯 명 뽑아 반에서 가장 잘하는 걔들이 이제 팀을 꾸리는 거야. 팀을 꾸려서 팀전 해가지고 이제 못하는 애들도 이제 잘 합이 잘 맞아서 이기면 점수 높고 잘하는 애들이 지면 점수 높고 이랬어. 우리 수행 평가만 받는. 배구 다 재밌더라. 아 근데 왜 만지지 말래 자꾸 그분아 친구야? 혼나네. 아 친구 왜 자꾸 만져요? 자꾸 근질근질 말해버려. 여기 여러분 뭔지 알죠? 여기란 게 제일 아픈 거 알죠. 여기 인중에 인중 왜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흑발이 좋아요, 금발이 좋아요. 저는 뭐든 다 괜찮습니다. 근데 흑발이 더 좋긴 좋아요. 왜냐면 머리 감을 때 편해요. 형 근데 약간 머리색 엄청 많이 해놓잖아요. 네. 무슨 색이 그 제일 좋았어요? 애쉬그레이. 애쉬그레이. 아 어떻게 하냐? 알기 싫다. 아들 아들.
애쉬 그레이 색깔이 뭔가 근데 좀 빨리 빠져가지고 좀 아쉬운 그레이서 더 뭔가 좀 아 그레이서?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분량이 빨리 왜 너무 좋은데? 그레이서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근데 약간 그레이서로 들었어요 이거 못 살리겠다 이거 그럼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볼링은 어때요? 우리 볼링 자주 치러 자주 치잖아요. 요새는 안 치 이제 활동 데뷔하면서는 되게 친 적 없긴 한데 요즘 자주 쳤어요. 제가 볼링을 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기훈이랑 갔는데 기훈이가 100점도 못 치고 30몇점 치고 끝낸 거예요. 네 이겼어요 그래도. 아 그래? 기훈이 그 정도면 그 도랑만 노려서 계속 도랑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볼링 가면 이제 옆에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기훈이 잘하는 걸 제가 몇 번 듣고 있으니까 조금 아 기훈아 너 먼저 해 너 먼저 했는데 자꾸 공이 도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제가 했는데 스트라이크 두 번 때렸어요. 아니 저번에 그 나 진짜 우리 네 명 가서 2대2로 옛날에 볼링 그 치러 가가지고 첫 판 이제 공풀이 게임 하고 이제 다음 판에 본 게임 해요 팀 나눠가지고 밸런스 맞게 팀 나눠가지고 내기했는데 깜짝 놀랐어 민욱이 형이 그때 아 민욱이 잘한다 갑자기 240점을 쳐가지고 민욱이 잘하지 아니 난 진짜 너무 선순간했어 갑자기 아 이런 거 내기하니까 갑자기 잘하면 어떻게 했더니 아유 운이 좋았어 해가지고 볼링비 다 냈어요. 볼링비 냈다고요? 네, 그 볼링비 내기였거든요. 아, 원래 볼링은 또 내기를 해야 또. 엄청 놀랐어. 240점? 나 선수인 줄 알았어. 진짜 잘했다. 근데 진짜 한 다 여섯 번 음속 스트라이크. 우리 약간 실력을 숨겼어. 운이 좋았네. 나도 또 운 좋으면 그렇게 치지. 또 잘 치, 잘 치잖아요. 또 운 안 좋아가지고 요즘 못 쳐. 원래 저는 운으로 치거든요. 형은 이게 가마 치잖아. 네, 또 가마 칠 때도 있고 또 일자로 힘으로 맞출 때도 있고. 또 이거 얘기해? 얘기해요. 궁금한데. 아 또 아. 아 왜 왜 왜. 해. 아. 노래 놀란다. 또. 얘기해 줘. 해? 어 해줘. 아 노래 몰라. 아 괜찮아. 이렇게 한계를 생각 중이지. 아 내가 본인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놀라. 아 다들 놀란다. 아. 본인 치러봤는데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핀이 이제 부서진 거야. 아 핀이 부서졌어? 나 근데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살짝 그랬다 이거지 핀이 날라가가지고 이제 정화판에 쳤거든 요 위에 있는 거? 어 그 점수판 어떡할 거야 형이 못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나비 보러 가네 어 나 그럴까요? 핀이 많이 약했나 봐 아 거짓말 핀이 어떻게 부서져요? S분들 너무 순수한 스타일이야 거짓말 인천 토르 맞아요 인천 토르입니다 허풍 출산 너네 몰라? 뭐? 인천 토르 몰라? 아이 몇 번 경기 봤어요 인천 쪽에서 아 그 나영 나영이야? 너네 이제 못 들었구나 아직 어, 못 들었어 애들도 왔는데 인천 토르를 아 아셔요? 그래 인천 강아지라 하시는데 인천 강아지 인천 토르 야 너네 인천에 그 집에 그 지나가다가 번개 치잖아 거기 나 있는 거야 아 토르 망치 숙소에 있던데 아 잠깐 놔둔 거야 자꾸 소리 나던데 거기서 소리 잠깐 놔둔 거야 나 인천에 있을 때 또 그 창문 깨지면 또 아 망치 없어지는 거야 오늘 유진이 형이랑 도현이 형 왔었으면 합이 잘 맞았겠네. 유진이 형 사는 거, 아 요즘 유진이 형 사는 거 좀 줄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많이 해. 아 진짜.
저분이 진짜 짜증나. 휴지로 이렇게 목 이거 아 진짜 형 아니 맨날 그래. 이거 봐 또 나오잖아. 나에 대한 얘기 또 나오네. 어디 어디 미치겠다 진짜. 뭐야? 인천 가면 밥이 못 다니게. 아 여기 번개가 너무 치니까 형 주변에 그래 다친다고. 쉽지 않네. 또 어깨 올라가네 또. 오늘 생일이시라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꼭 부모님한테 선물 사달라고 하시고. 케이크 비에 녹지 않게 네. 잘 관사하시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 오늘 컨셉이 뭐죠? 또 반항 아 컨셉이 아니야 그냥 진짜 반항기. 근데 오늘 좀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오늘 한 그렇다는 거야. 네 오늘 진짜 건드리면 큰일 나요. 무서워 사실. 맞았죠.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진짜 오늘 약간 브이앱이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 약간. 약간 말이 원래 저랑 하면 그래요? 말이 이게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말하면서 약간 의문이 든다. 왜 이러지? 어? 너 계약하지? 오늘 계약이에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저도 이제 곧 계약하는데. 너 학교 안 가? Because of corona. 아 코로나 너무 심해져서 이번 주 온라인 클래스 하고 다음 주도 제 생각에는 온라인 클래스 할 것 같아. 온라인 클래스 들어야 되는데 학교가 진짜 재밌네. 계약식을 아직도 안 들었네. 아니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못 느끼는데 학교 이제 졸업하니까 학교 엄청 가고 싶은 것 같아. 사람이 간사하다니까 맨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고 싶다 이러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아휴, 우리 학교 원래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참 간사해. 간사한 맥락에? 아니 형은 몰라. 아니 그거 이제 S분들 다 아신다니까?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형 V앱을 우리 나 도현이랑 할 때 안 챙겨 와서 그래. 이거 세분 다 아셔. 아시죠 여러분 간사한 맥락에. 그 몰라. 우리 그 옛날 도현이랑 V앱 할 때 제목이 간사한 맥락이셔. 왜 간사했는 거지? 뭐였지? 그날 도현이가 맥너겟을 엄청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맥너겟을? 맥너겟 얘기하다가 뭐 그때 우리가 맨팔을 하고 보이스 올렸거든요. 맨팔을 할 때 막 뭐 하다가 감사합니다를 도현이 옷 하나 가지고 간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너 간사 뜻 알아? 해가지고 몰라요 뭔데? 설명을 해줬지. 제목 뭘로 할까? 해가지고 간사한 맥너겟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좀 간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수했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도현이의 맥너겟 날 이제 지정이 됐죠. 간사한 맥너겟 오케이 이제 알았습니다. 소확행 여러분 소확행이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소확행이 그냥 행복의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소확행? 네 소소한 게 전부죠. 근데 아까 먹은 게 소화가 다 됐네. 배고파요? 어. 수확해 냈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따로 다른 핸드폰을 낄 테니까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 이거 안 되겠네. 솔직히 지금 피식한 사람 몇 명 있어? 이상하니까 오늘. 그 이제 나보다 더 썰렁한 개그를 많이 쳐. 아니 근데 지금 한 명 정도 웃었으면 지금 다한 거. 소화행이요. 소화행 말고요. 소화 말고요. 이제 온라인 클래스 틀어놓고 뭐 하냐고. 네? 온라인 클래스 틀어놓고 뭐해요? 저는 온라인 클래스 틀어놓고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에이, 너 그렇게 모범생이었어? 저번에 방 들어가니까 자던데. 아니 난 보니까 그 화면 바꿔놓고 나 틀어놓고 밥 먹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크로마키 요즘 바꾸더라고요. 네. 그거 자던데. 아니에요. 그 눈 뜨는 그 크로마키를 해놓고 그냥 자고 있던. 장난입니다. 와 너무했다. 와 너무했다 이거. 반항기 아니고 갱년기래. 와. 충격이다. 충격. 약간. 아 충격이다. 뭐 이상해. 갱년.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자꾸 혼자 움직인다 이거 봐. 걔가 하고 있지. 오늘 약간 좀. 오 근데. 아 너무 배고프다. 갑자기 배고프네? 배고파서 배 아프다 지금. 나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 안 돼. 너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안 돼. 그럼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짜장면이랑 라면 중에 뭘 제일 좋아해? 이것만 먹으라고 하면은 전 라면이요. 저는 짬뽕. 질문 취해서 벗어나. 나 그래. 저 차돌 짬뽕. 집중을 해주세요. 질문지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할 거야. 비씨는? 비씨는? 저는 장수인이요. 아유. 여러분들 그냥 저 진행할까요? 아 먹방하자. 맞다 오늘. 우리가 뭔가 먹을까 생각했는데 네, 뭘 먹으면서 브이앱을 할까 했는데 사실 시간이고 사실 브이앱 할게요 하고 왔는데 사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기회 죄송합니다. 뭐지? 야 그러니까 이거 왼쪽 여기 위에 때 결력? 살짝 너무 아픈데? 배고파서 배 아픈 건가? 바람기의 부작용이에요. 형 그럼 밥 아까 먹긴 했는데 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물은 그러니까 배고, 배고픈데 물을 계속 먹어가지고 결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그쪽 배는 아닌데 여러분. 근데 이게 허리 아 허리 쭉펴. 형 허리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장 꼬여. 내가 진짜 장 잘 꼬이잖아. 나 진짜 잘 장이 잘 꼬이더라. 너 허리 쭉펴. 여러분 이거 저희 브이앱을 시청하고 계신 저희 S분들 한 번씩 허리를 쭉 펴시고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네.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하시면은 보다 나은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 좋은 교육 방송이네요. 스트레칭 한 번 필라테스 그 건강이 되게 됐어요.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면 아니 이거 같아. 이거 추운 게 아니라 이게 배고파서 배 아픈 것 같아. 아 배고파. 이게 왼쪽 위에 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왜 여기가 자꾸 아플까? 자 형 허리 수술이 그렇게 비싸대. 우리가 이제 다 함께 허리 딱 펴고 바른 자세. 아 저는 또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편하게 뭐. 아니 진짜. 자유롭게. 자유로운 거 좋지만 아프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녁 저희는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넘어서 지금 점점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 저녁은 다가왔죠. 하여튼 밥 드셨나요? 뭔 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나 그거 먹고 싶어. 텐동. 나도. 아니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는데 너 늦었어. 이미 말했어.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는데 그 온센이랑 온센? 아, 거기 알지 알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강남에 있더라고요. 흔들어서 이거 튀기는 거? 네, 흔들어서 해서 그 접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어. 그게 깻잎 튀김이 너무 맛있었어. 계란 튀김. 깻잎 튀김. 터키 애들 무엇을 알고? 케밥. 케밥. 케밥 아저씨. 터키 아이스크림. 맞아. 안 잡기 못 잡겠지? 못 잡겠지? 이거 그 딱 그 쇠 대 잡으시면 아무것도 못 하시던데. 그거 화내시자. 너는 진짜 그분이 너에게 큰 빅 자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실 것 같아. 이거를 대체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이분이 뭐하는지. 오. 나는 그 과자를 계속 먹어. 아, 나 주시면 진짜. 아직 계속 있는. 근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걸. 왜요? 난 딱 한 번. 없던데? 내가 없으니까 못 해보지. 내가 연습해서. 아니 어디 그래 있는 거야? 태양 봤을 때 먹었어. 아니 영상으로만 봤지. 그 못 잡겠지 아저씨를 못 봤어요. 못 잡겠지. 못 잡겠지 아저씨. 그거도 문제예요. 못 잡겠지? 못 잡겠지? 안 잡겠지? 여깄지? 속았지? 속았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딜 가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이게 엄청 찰지나면 어. 그 쫀득해. 형 많이 아프시냐? 괜찮죠? 하이 강한 남자입니다. 근데 한결이 형이 진짜 강한 남자인데 요새 좀 약해진 것 같아. 약해요. 약간 불꽃이 꺼져가고 있어. 아하 내가 다시 불길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자꾸 몸이 아려오네요. 준서 가운데서 불편해 보인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깨가 제가 넓어가지고 아. 큰일 났네. 아니 그걸 궁금해 보신 많더라고. 이제 지정석이냐 여기가? 네. 제가 근데 보면 항상 가운데만 안 앉았더라고요. 자리가 여기가 남아요. 자리가 항상 가운데가 남아가지고 여기를 앉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저는 딱 그냥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냥 어차피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이제 끝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냥 한균이 형을 따라 오다 보니까 그래서 가운데 거예요. 네. 미들맨이라고. 미들맨. 찐틀려 뭐야? 찐틀려 뭐야? 갑자기 커피 한잔 할래요? 미들맨 진짜. 아니 자꾸 나비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데. 근데 나 요새 나비를 거의 못 봤어. 아 밖에 안 나가 못 나가서 그런가 이게 그렇네. 요새 어렸을 때는 나비를 엄청 많이 봤는데 나비가 요새 못 봤어요. 나는 봤는데. 언제 봤어요? 저기 그 저기 상가. 어 언제 갔다 오셨어요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아 나비 아, 벌레를 만들어 봤지. 나 네. 어렸을 때 잠자리 좋아해. 아 잠자리. 많이 들었죠. 잠자리 딱 앉아있으면 조심히 잡아가지고 와 진짜 너무하다. 하나의 설명이 나도 놔줬죠. 아 근데 네. 저도 그런 거 같았어. 어렸을 때 잠자리 잡는 게 공룰 아닙니까? 네. 저는 딱 이제 날아 저는 어릴 때 이제 날아가는 거 잡았거든요. 어 그게 가능해요? 이야 딱 한 번 여기네. 근데 진짜
근데 진짜 해봤어요. 저 날아가는 거 딱 저 진짜로. 하,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취미였어요. 약간 저희 제가 옛날 잠실에 살았는데 송파 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엄청 큰 풀밭이 있어요. 풀밭? 풀밭이 있는데 풀밭이요? 앞 저희 이제 집 바로 앞이었거든요. 단지 아니니까 거기에서 이제 맨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네잎클로버 찾았어요. 네잎클로버 찾으면은 좋아가지고 엄마 나 이거 코팅해달라고 해가지고 엄마 코팅해주고 네잎클로버 찾고 싶네요. 그러다가 막 이제 시들면은 막 울고 막. 나 진짜 레이클럽 한번 찾으려고 하면은 끝을 볼 때까지 찾거든요. 내가 그 드라마 촬영 때 한번 찾으러 갔단 말이야. 진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못 찾았어. 아... 제가 하나 만들어줄게. 아쉽습니다. 나 내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할 건데 너무 무서워. 내일이에요? 와, 야, 빠르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 형은 오늘 했다고 하던데. 맞아. 맞고 오시더라고. 머리가 지금 살짝 좀 띵하대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 이게 아파야. 근데 아파야 건강한 거니까. 절대 매니저 형이 아파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야 이제 건강해. 굉장히 건강하다는 사실에 장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형 듣고 있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저희는 언제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오늘 예약이고요. 그 내일 신청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귀신은 아직 나이가 신청도 못해요. 일단 우리 먼저 맞을 때. 네. 먼저 사이즈. 밥 면 빵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밥이요. 저 밥이요. 저도 밥 할게요. 밥이죠. 밥이 최고예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그럼 면 빵 면 면 저도 면. 왜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자꾸. 영서였으면 빵 영서 무조건 빵이다. 빵판 면이었을 때 영서는 빵 없이 못 살아서. 맞아. 오늘 8시 맞아요. 이따가 그래서 이따 가야 돼요 여러분. 어허. 저랑 일단은 오늘 하시는 분 저랑 대결입니다. 누가 더 빨리 하는지. 손가락이 꽤 빠르거든요. 바로 전화 이거 분이 끝나고 이제 저기 바로 밖에 컴퓨터가 있어. 저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끝낼 것 같아. 저번 분 경찰대학교 통과했다고. 오. 오, 진짜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이거 체력 시험도 있고 하니까. 와 대박이다. 경찰대. 나 어렸을 때 친구들이 경찰 어렸을 때 이제 꿈이 잘 잡히잖아요. 친구들이 대부분 경찰이 되고 싶다 했어요. 엄청 멋있고. 절대 나는 파워레인저. 그냥 파워레인저 되고 싶었어. 근데 무슨 색깔? 나 레드 쪽. 아 레드. 네. 불꽃 난다. 레드랑 이제 또 좀 희귀한 색깔들이 나온단 말이야. 아~ 검은색이랑 은색들. 걔네 불꽃 멋있다. 맞아. 에이씨. 그런 애들 동경의 대상이었지. 동경이. 어릴 때 나의 이제 꿈과 희망을 책임져준. 오마이갓. 레드가 센터라고. 그쵸. 핑크. 예 당연히 핑크긴 한. 파워레인저는 당연히 핑크긴 한데 저는 그 좀 약간 더 희귀한 색깔을 더 좋아했어요. 은색, 검은색 이렇게.
형 파워레인저 뭐였어요? 무슨 뭐였어요? 저요? 저는 그 당연히 매직포스죠. 나는 파워레인저에 대한 기억이 없어. 네네 엔지포스였는데. 아 그것도, 저는 그것도 봤어요. 이제 파워레인저 바꾸셨네요. 아 저는 왜 물론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파워레인저가 꿈이었어요. 꽤 오래 그 꿈에 대한 미련을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네. 네. 철진난만했죠. 그리고 이제 커하면서 이제 네. 현실을 그, 깨닫고 그래서 태권도 배운 거예요. 파워레인저 하려고. 아 진짜 이게 태권도 배우면 이제 또 각이 사니까 포즈를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꿈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네. 너무 웃겨.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파워레인저가 꿈이었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와일드 스피릿 아세요? 어? 들어봤어요. 왜 들어만 봤어요? 봤어야죠. 왜? 파워레인저 거의 안 봤어요. 매직포스 정글포스 네, 여러분 장난인 거 아시죠? 그게 4학년 때까지 파워레인저가 꿈이니까 그럴 것 같아. 아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파워레인저가 꿈이었어요. 네. 4학년 때는 이제 또 그거죠. 태권도 사범부. 어 무너진다 또 무너져. 나라면 할 수 있대.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언젠가는 제가 한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제 책임지는 파워레인저 레드가 되겠습니다. 번개맨님도 계시잖아요. 번개맨? 저희 번개맨 뵀잖아요. 네? 저희 너무부에서 번개맨 뵀었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아 여기? 인천의 번개맨. 아. 아 자꾸 아. 항상 뭔가 놓치셔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놓쳤다? 네 인천의 번개맨 상상도 못하게 훅 치고 들어오네. 다음 곳은 파워레인저 아니야? 난 그린 할게. 별로인데 인천 가고 싶다. 귀엽네.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아, 인천 한번 가야 되네. 인천 소래프구 알아요? 알죠. 거기 자주 갔어요. 아 거기서 해산물 잔뜩 먹었죠. 맞아요. 맨날 회. 사실 잔뜩은 안 먹었는데 가보긴 했어요. 그 소래프구 예전에 어머니랑 어릴 때 축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인천은 어디가 유명해요? 인천은 이제 저희 집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가 약간 명물이구나. 그래. 아, 그럼 관광 오신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다 지나치면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한 위에 한 보고 이제 불 켜져 있는 안 켜져 있는. 불 켜져 있으면은 어 오늘 된다. 아 오늘 된다. 네 오늘 된다. 아 맞아요. 구월동. 아 구월동 너무 좋죠. 구월. 아 구월동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만해야 돼. 또. 그때 구월동 얘기하다가 한 30분 구월동 얘기했어요. 아, 네. 그 얘기에서? 예.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넌 진짜 형 고향에 대한 사랑이 정말 아니네. 아, 근데 고향을 못 가서 지금 안 다르죠. 고향을 가야 돼. 준사 한결이 조카 왔어. 어, 왔어요. 아, 너무 귀엽던데요? 아, 울었다고요. 야, 진짜 너무 귀여워. 왜 우는 거예요? 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울면 안 돼요? 야, 한길이 형이 헤어져야 돼. 아, 진짜요? 아,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재밌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가져가니까 언제 또 보냐고. 한글 깔려고. 아, 너무 귀여웠어. 집에 가서 또 이제 내일 가자고. 근데 지금 또 새까맣게 까먹었을 거예요. 애기들은 네, 지금 또 새까맣게 까먹었을 거예요. 원래 까먹지 말고 있겠죠.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조카한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삼촌이 진짜 다음 주에 재밌게 놀아줄게 했는데 또 다음 지금 한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조카는 이제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조카같이 어린애들은 이제 흥미거리가 생기면 금방 또 까먹기 때문에.
솔직히 말 아니에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근데 주사 같은 거 별로 막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 주사랑 친해가지고. 난 그 친한 사람들이 많네요. 나는 그 약간 이거 알아 이거? 물주사? 이거 있어? 나는 이 동그라미 큰 게 아니라 아 저도 이거 동그라미 쫑쫑쫑이야. 네. 이게 쫑쫑쫑. 근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왜 이게 큰 게 있고 왜 여러 개 너무 다를 걸요? 그 아니 그 여러 개가 흉터 안 닿는다고. 나 이쪽 팔이었어? 엄청 여기 미안했을 때요. 거짓말이네. 나 나왔네. 아니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흉터 나왔네. 흉터. 여러분 큰 거 맞으세요. 큰 거. 이쪽 파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한 개 있는 게 낫잖아요. 큰 거 맞으세요. 큰 거 맞나? 나쪽 파는 거 맞겠지? 잘 잘 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졌다. 아니 근데 약간 이 기사 누르면 있고 어? 불주사의 세대 차이가 있대. 세대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 어? 근데 병원만 다른 거 아니야? 근데 B씨는 준서보다 어린데. 너 아이씨 너 나이 속였니? 월색 예방 너는 약간 근데 그 아직 바꾸기 전에 병원에서 맞았나 보다. 원래 그냥 엄마한테 듣기로는 그 뭐지 두 개 둘 중에 고르라 했었대요. 아 고르라 했었어? 근데 그냥 한 개로 했대요. 아 저는 뭐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까지예요? 영광의 상처. 근데 막 한 번씩 여기 만져보지 않아 이렇게? 저는 안 만져줘가지고. 나만 그런가? 되게 여기 만지게 되는데. 마 주사 종류가 달라서 그랬대. 어 보고 싶다 이한결 이렇게 저거 방금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이제 아까 VM 시작한 지 몇 분 됐죠? 한 시간 아 여러분 근데 계속 보고 싶다 하신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어요. 아, 형 백신. 저 백신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아, 준비하긴 해야 돼. 지금 저랑 이제 대결하셔야 되거든요. 누가 더 빨리 하는지. 대결 끝자리가 7인 분이시든 아니야. 7이신 분들. 7이신 분들 이제 한결이 형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 얘 뭐라는 거야, 너. 오늘 뭐 이렇게 말이 꼬이지? 왜 말을 저희가 좀 아바바. 이배부 일찍 움직였잖아요. 오늘 아, 그래. 밤낮이 좀 바뀌었는데 새벽에 할 거 같은데 잠을 못 자고 거의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잠깐만 인증서를 미리 받아놔? 오케이 그리고요 또 지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그리고 그 뭐지? 크롬으로 해야 빠르대요. 아 맞아 크롬. 크롬? 잠깐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엘스분들 신청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몇 분이나 계시겠다고. 아니 또 없어요? 그 인증서 미리 받아놓고. 아 맞다 형 그거 아무리 급하더라도 병원 좀 가까운데 알아보고 그 병원에서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신청을 막 먼저 막 하고 권위 이준이 형이 그랬잖아. 신청을 일단 자리가 없을까봐 막 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병원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 맞아 바꾸려고 수술했는데 더 미뤄져가지고.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미뤄지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예약 잘 하시고요. 빨리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인증도 잘 하시고요. 또 막 까먹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돼. 안녕. 여러분들 그 백신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길. 강국이 비는 바입니다. 갈게요. 안녕. 접종 잘해요. 코로나 조심.
예방 놀이야?